안녕하십니까, 재벌입니다. 자, 드디어 제가 좀 가장 기다렸던, 그리고 궁금해했던 GV60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. 완전 이제 제네시스의 전기차가 나왔죠. 또 저는 이제 제네시스에서 전기차가 나오면 어떤 스타일로 나올까 제일 궁금했거든요. 이제 현대의 아이오닉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 전기차가 나오면 좀 인기가 많지 않을까? 현대라는 그 느낌보다 좀 제네시스라는 느낌이 좀 더 고급화스럽긴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에서 전기차 플랫폼인 이 GMP 라는 이제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전기차가 이제 나왔는데요. 저 디자인만 보고 정말 와, 전혀 색다르구나. GV70하고 살짝 비슷한 듯 하면서, 근데 확실히 보면은 좀 더 전기차스럽게 만들기는 했어요. 이제는 GV60이 나왔죠. 그 위에 GV70도 있고 GV80, 이제 나중에 GV90도 나오겠죠. 초대형 사이즈로. 이 뒤에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, 이제 뒤에 숫자가 낮을수록 좀 역동성 있고 좀 스포티하고,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좀 우아하고 럭셔리하다.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GV60 같은 경우는 완전 역동성 있고 스포티한 디자인. 근데 딱 봐도 그렇죠? 네,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나왔어요. 이 차는 SUV라고 안 하더라고요. CUV라고 하는데, 이제 정말 좀 스포티하게 나오긴 했어요. 근데 그 가운데 살짝 이제 우아한 느낌도 나타내려고 노력은 했는데, 그래도 좀 더 역동성 있고 스포티하다. 이런 디자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고. 그리고 이제 공개된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 풀옵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,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은 쿼드램프를 딱 적용을 했고요. 이제 램프 레벨 아래로 이제 좀 되게 와이드하게, 그래서 이제 크레스트 그릴이 되게 넓어졌어요. 상부에 보통 이제 GV70이나 GV80은 좀 위쪽에 크레스트 그릴이 있는 반면, 이제 좀 하단부에 좀 많이 배치를 했죠. 그래서 좀 씩 웃는 느낌? 완전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한 것 같고요. 차량 하부에 위치한 이제 고전압 배터리,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밑에 그릴까지도 더 이제 뚫어놓은 모습이에요. 그리고 이제 요번에 새로 적용된 이제 제네시스 엠블럼이 새로 붙었다고 하는데요. 디자인을 봤을 때는 사실 뭐가 바뀌었나 싶기도 한데, 뭐가 바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존 엠블럼 두께를 한 80% 정도 줄였대요. 알겠니? 잘도 모르겠어, 아직은. 명품 시계 같은 느낌을 내는 기옷의 패턴을 각인시켰다고 하는데, 요거는 제가 또 실물로 나왔을 때 또 한번 리뷰를 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후드랑 팬더 부분이 이제 하나의 패널로 딱 연결이 됐어요. 그래서 이거를 클램쉘 후드라고 하는데, 이제 바디와 바디 사이 이음새 없이 이제 되게 좀 깨끗한 디자인을 나타낸 거예요. 좀 이제 전기차 스타일 아시죠? 요즘에 아이오닉도 마찬가지로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, 이제 후드와 팬더 부분 같은 데를 많이 이어놔서 좀 많이 선이 안 보이게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아요. 이제 측면부가 좀 대박이긴 한데, 또 아시죠? 제가 좋아하는 쿠페 스타일. 요 차도 마찬가지로 측면부가 좀 쿠페 스타일에 좀 가깝고, 뭔가 좀 GLE 쿠페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. 뒷부분 같은 경우는 좀 X6 같은 느낌까지는 아니고, 그래도 딱 보시면은 전면부에서 이제 후면부까지 이렇게 미끈하게 좀 이렇게 간결하면서 좀 예리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디자인 선이 이렇게 완결된 거를 볼 수가 있고, 그 끄트머리 딱 보이시죠? 그 리어 스포일러, 아주 리어 스포일러가 진짜 과하게 나와있는데, 이것을 과연 이건 옵션으로 넣는 건지 아니면은 기본으로 달려 나오는 건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제 디자인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든지 고성능 이미지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런 쿠페 디자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옆라인 디자인은 GV70보단 훨씬 이쁜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이제 저기 윈드실드 글라스부터 이제 윈도우 라인을 쭉 쫙쫙하는 요 크롬 라인으로 쫙 이렇게 끝에 이어지고 C필러까지 이어진 이 부분이, 아, 이 차는 이런 독특한 멋이 있다,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. 특히 뭐 이 차체에 비해서 이 휠 봐봐요. 이게 지금 현재 21인치 휠이거든요. GV60의 21인치 휠이라 거의 스포츠카 느낌이 날 것 같아요. 그리고 휠 디자인도 보시면 이제 요즘 전기차스럽지 않게 이제 구멍이 휙휙 많이 나와 있는 게, 뭐 완전히 이제 고성능으로 갈 거면 이 휠을 선택을 해라. 이 차 크기면 저는 한 19인치나 20인치가 더 잘 어울릴까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분도 생각 어떠신가요?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이시죠? 아이오닉이 현대인데 또 제네시스도 현대고, 이제 요것도 디지털 사이드미러, 요것도 선택사항일 것 같은데, 요거는 이제 아이오닉 타신 분들 물어보니까 적응되는데 한 몇 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아시죠? 이거의 장점, 비 오거나 어둡거나 막 이럴 때 일반 사이드미러는 또 안 보이잖아요. 잘 창문 쭉 열고 봐야 될 때도 있고, 아니면은 막 스키 찼을 때 이럴 때 안 보일 때가 있는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에서 그 카메라로 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걸 아직 실제로 못 봤기 때문에 이거 달린 차 한번 제대로 봐보고 싶어요. 어떤 느낌일지.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은 이제 손잡이 도어가 뒤잉 딱 나오게,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오토 플러시 아웃사이드 핸들이라고 하는데, 요것도 이제 요즘 이제 최첨단 차, 좀 미래의 차, 요런 느낌을 냈다고 합니다. 후면부 보시면은 전면부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줄 리어 램프를 딱 달아놓은 게 보이는데, 뭐 디자인만 봐도 아시겠죠? 뭔가 난 스포티하다,
역동적이다, 그냥 날아간다, 이런 느낌을 냈고, 그 위에 리어 스포일러가 좀 대박일 것 같은데, 요게 실물로 봤을 때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. 리어 스포일러에도 램프가 또 달려있고요. 리어 팬더 부분 이제 숄더 볼륨 쪽을 이제 강조해가지고 좀 낮고 좀 와이드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, 요즘에 또 트렌드잖아요. 낮고 와이드하게 해서 되게 가까이서 보면 웅장해 보이는, 요즘 되게 넓은 차들이 많이 나와요. 진짜 쫓아가다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, 와이드한 차들 보면은.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각종 센서랑 뭐 후진 등, 리어 턴 시그널 등 뭐 기술적인 기능들이 뭐 하단에 막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해놨어요. 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무조건 나는 고성능 이미지, 고성능 차다, 이런 걸 많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자, 이제 드디어 아 실내인데, 저는 항상 실내 디자인을 또 중요시하게 봐요. 특히 제네시스의 그냥 G시리즈, GV시리즈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, 항상 이제 제네시스가 추가하는 게 좀 여백이미, 좀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더라고요. 계기판 부분이나 이제 뭐 여기 내비 나오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보면은 아이오닉하고 비슷하죠.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패널로 쭉 이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가장 혁신적인 게 저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, 이거 기어 변속기. 요거를 크리스탈 스피어라고 하는데, 요 같은 경우는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이제 무드등이 들어와가지고 딱 시동을 딱 키면은 이게 돌아가가지고 뭔가 그 미래 전기차 느낌 있잖아요. 요게 옛날에 컨셉카에서 나왔던 디자인인데, 요거를 이제 탑재했다고 합니다. 이 변속기가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해요. 어떤 느낌일까? 딱히 앉았을 때 공상과학 영화 느낌처럼 슝 돌아가면서 시동을 거십시오. 출발합니다. 카푸어 오십니까? 카푸어는 내리십시오. 아닙니다. 디자인을 본 상태로는 되게 좀 세심하고 좀 이렇게 잘 만든 것 같기는 해요. 현대 측에서는 이게 뭐 세심한 배려이자 디테일로서 뭐 이제 고객과 차량이 교감을 한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내가 교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실물 차를 보고 내가 다시 얘기해 주겠어요. 교감만 안 돼봐요. 그 아바타 같이 쫙 이렇게 손을 대는 순간 내 마음을 읽고 차가 출발하고, 이렇게는 요 정도는 해줘야지. 전체적인 디자인 통일성을 보면 알겠지만 거의 다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요. 뭐 이렇게 되게 실내 부분 좀 우아하게 만든 것 같아요. 외관은 되게 역동적인데 반해. 근데 저 핸들은 점점 좀 살짝 제 생각에 좀 퇴보하는 게 아닌가. GV80도 이게 또 물안경 같이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도 운전할 때 살짝씩 버튼 눌리고 하는데, 이 핸들 같은 경우도 여기 요쪽 부분에 이렇게 딱 잡으면은 살짝 버튼이 눌리고 그러진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저 핸들 밑에 보면 이렇게 원형 딱 두 개 더 있잖아요. 요 버튼이 이제 뭐 그때 얘기했죠. 뭐 스포츠 모드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에 무슨 기능으로 가는 그런 버튼, 요런 걸로 구성해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. 뒤에 당연히 이제 패들 시프트도 있지만 요거는 기어 단수 조정보다는 이제 회생 제동,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버튼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.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, 일단 가격대가 좀 경쟁이 되려면은 보조금도 받아야 되면은 5천 후반대 요 정도에는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. 6천이 넘어가면 또 이제 보조금적으로 이제 제한이 생기니까, 그래서 5천 후반대는 나와야 또 이제 모델 3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이오닉 같은 이제 집안성도 해야 되고 다른 전기차들과 좀 경쟁이 될 것 같아요. 너무 또 가격이 너무 높게 나오면은 솔직히 좀 경쟁이 좀 안 되겠죠. 그런데 저라면은 이제는 막 전기차 브랜드들도 많고 각종 일반 차량 브랜드에서도 전기차를 다 내놓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제네시스를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GV60이 좀 진짜 제대로 나와주고 주행거리도 좀 진짜 나쁘지 않게 나와준다면은 아이오닉을 좀 뛰어넘어서 또 테슬라 모델3를 뛰어넘어서 괜찮은 차로 나오지 않을까 너무 생각이 들고요. 출시일이 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디자인이 나왔다는 거는 곧 출시를 하겠죠. 보시면 이제 또 크리스탈 스피어가 있는데 이제 플로팅 콘솔 있잖아요. 저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붕 떠 있어요. 뭔가 밑에 따로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. 요즘 전기차들 보시면은 거의 다 바닥이 이제 뭐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쭉 이렇게 평탄화돼 있잖아요. 이런 걸 이제 플랫 플로어라고 하는데, 이렇게 요쪽 부분에 이제 공간감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거고, 그 위에 이제 뭔가 하나의 다리 같이 이렇게 딱 떠 있는 게 되게 지금 디자인적으로 멋있거든요. 저는 실물로 차에 타면은 공간감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는요, 전륜 전기 모터의 출력은 100마력, 후륜 출력 같은 경우는 218마력 정도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이오닉 5보다는 전체적으로 마력대가 높아요.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최초로 뭐 무선 충전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하고 안면 인식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하는데,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인식이 되나? 하여튼 요 기능들이 현실적으로 잘 쓰일지 안 쓰일지, 또 옛날에 알잖아요, 그 가상현실 뭐 내비게이션,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잘 안 쓰잖아요. 그런 것 같이 이것도 좀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. 밝혀진 소식에 의하면 뭐 전륜과 후륜에 각각 전기 모터를 장착을 해가지고요, 사륜을 또 지원한다고 하고요, 300kW급 전력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800V 배터리 시스템을 장착한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제 초고속 충전하면은 한 18분에서 20분 정도 하면은 80%가 충전이 되는 거겠죠.
그래서 이제 뭐 배터리 용량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아이오닉5나 뭐 EV6 뭐 그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. 그리고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500km라고 발표가 떴는데 과연 갈 수 있을지 거의 못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들어요. 일단은 뭐 차량 크기 같은 경우가 살짝 EQA급? 그때 보셨던 그 정도 크기라고는 하는데 실내 크기는 그 EQA보다 더 넓을 것으로 예상은 돼요. 그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국산차의 또 자부심이죠. 실내 공간이 넓게 나오는 거 그런 거는 더 예상이 되고요.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 가격이겠죠. 5천 후반대 정도 예상을 하는데 당연히 또 여기다 옵션 더 많이 넣고 고성능으로라면 뭐 6천 7천대 그냥 넘어가겠죠. 그럴 때는 이제 또 보조금을 한 절반밖에 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6천 이하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뭐 핸들 진동, 핸들 떨림이라든지 뭐 장고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나왔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이 차가 출시가 되면 진짜 뭐 하루빨리 좀 시승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느낌을 전달해 드릴게요. 아 그리고 지금 요즘 많은 브랜드에서 다 전기차만 내놓으니까 이제는 내연기관 차들이 어떤 차를 좀 내놔도 전기차의 이런 뭔가 디자인적으로는 내연기관 차가 쫓아올 수 없는 것 같아요. 스포츠카 빼고는. 그래서 저는 오늘도 911을 타는 또 꿈을 꾸면서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GV60 나와서 나만의 제네시스 만들고 5분 후에 나만의 포르쉐도 또 만들고. 이상 개소리였습니다. 잿볼이었습니다.